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 우리 저 유튜브 팬분이 지금 이제 송정 백사장에서 저희들 게스팅을 배운다고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. 만나러 왔는데 제가 한번 좀 잘 가르치려고 지금 오늘 첫서 타대로 배우고 있습니다. 또 뭐 동네 낚시를 하다가 보니까 동네 낚시는 뭐 좀 한 5년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, 앞으로는 제가 완전히 진술이 캐스팅, 지금 초등학생 4학년짜리 내나 그 애처럼 한 80m, 100m 나가도록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, 제가 시간을 나는 대로 진술이 캐스팅을 정수리에서, 머리 정수리에서 캐스팅을 하는 것을 한번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정수리 캐스팅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? 이게 던졌을 때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있고, 원래 평소에 던졌을 때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고,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많이 하면 100m, 200m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, 진짜. 나갈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배웠던 중에서 제일 어리웠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? 저는 이거 하는 거, 이렇게 빼는 거가 살짝 어려웠어요. 그것도 어리웠고, 그 다음 제일 쉽게 했던 거나 제일 수범했던 거나 어떤 거 있어요? 이렇게 정수리를 넘기고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, 옆구리 쪽으로 빼는 거. 이제 그 캐스팅을 지금 오늘은 제가 앞에 몇 번, 지금 요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몇 번 캐스팅을 했습니다. 유튜브 팬분이 몇 번 캐스팅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제가 캐스팅을 좀 한번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시기 보고, 자,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지만 우리 팬분께서 집에 가서 저 유튜브를 열고 볼 때 내가 캐스팅 자체가 잘못돼 있는지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팬분께서 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캐스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때는 항상 시선을 어떻게 보러 했죠? 여기 끝으로. 네. 앞에 조금 더 감압시다. 너무 무리합니다. 그 잡아주고, 그다음에 적게 주고, 그다음에 이게 낚시 때는 지금 이렇게 제가 있을 때, 자, 이게 낚시 때 제일 끝이 손잡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팔을 쭉 뻗어주셔야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단디 보시고, 이게 정수리 캐스팅입니다. 머리에서 날리기 때문에 정수리 캐스팅. 자, 한 발 뛰면서 어때? 발 하나, 둘, 셋 했을 때가 왼발이 떨어집니다. 왼발 떨어지고, 오른발은 뒤꿈치가 그대로 딱 떨어지게 있습니다. 완전히 발이 떨구는 거 뒤꿈치만 살짝 들립니다. 자, 캐스팅. 하나, 둘, 셋. 예, 자세 참 좋습니다. 예, 잘 나왔습니다. 자, 한번 감아보세요. 아예, 진짜로. 예, 아예. 지금 현재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방금 캐스팅 행거와 앞에 캐스팅 행거와 앞에 영상 안 할 때 캐스팅 행거는 어떻고, 지금 영상을 하면서 캐스팅 했을 때는
어떤 점이 있었어요? 영상으로 안 할 때는 어. 긴장감이 없고 어. 없어서 이상한 데 날아간 것 같은데 영상을 찍고 못하니까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다 보는 거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좀 정확히 날아간 것 같아요. 아 좋았어요. 아, 앞으로 저도 우리 팬분 몇 학년이죠? 저 6학년. 아, 6학년이세요? 아, 몇 년부터 또, 뭐, 또,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, 앞으로 저희들 많이 배우겠습니까? 네. 네, 앞으로 제가 또 몇 년 되고 이래 한다면, 중학교도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고, 앞으로 뭐, 지각시도, 원투낚시도, 누구인데 빠짐없이, 어디 가도 내가 낚시 대회를 가더라도, 1등을 갈 수 있는 이 단계 자체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영상에 제가 책임을 지고 예, 팬분께 전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시청은 끝까지 시청해준 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.